저는 원래 중요한 일이 아니면 통화는 안 하는 스타일이고 친정 가도 늘 문자나 톡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시부모님도 똑같이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도 적다고 하시고 전화를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전화를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연락 강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서로 각자 집 잘 챙기자 하고 손 뗐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부모님과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아, 요거 일단 대한민국의 뭐 영원한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죠. 몇 회 정도 전화드리는 게 과연 좋을까? 일단 사연의 주인공분 만나볼게요. 어디 계십니까? 오, 바로 앞에 네.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시부모님 연락 요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에는 7일에서 10일 사이에는 항상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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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이제 적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막 3일에 한 번씩도 해보고 어.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적다고 그것도 적다고 하신 거예요? 네, 항상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은 어느 만큼 하시길 원하는 것 같으세요? 약간 무전기처럼 하시기를 잠들기 전에 잘 싸 2, 3일 정도로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기준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쭤보진 않았으니까 아 모르겠다. 네.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서로 그냥 각자 집이나 잘 챙기자라면서 이제 연락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예 끊으신 거예요? 네 지금 한 거의 세 달 정도 가까이 듣고 있어요. 그럼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해외 여행을 나가게 됐는데 시부모님께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아시게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약간 서운해 하셨는지 알았다 하고 통화를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단톡방에 제 이름을 언급하셔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몇 시까지 먹으러 갈 거니 주문해놔라. 시부모님이 이제 아가씨랑 같이 살고 계세요. 네, 심지어 같이 먹으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톡방에 아가씨도 있네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토스를 했죠. 이제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아가씨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아가씨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이 커졌네. 이 커졌어. 일 났네. 리시브를 다시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토스 오케이 아 그럼 어머니가 엄청 화나시겠네 그걸 네. 가정이 어떻게 되던 네 그래서 가족 단톡방이 현재는 폐기됐습니다. 아 제가 어머님을 헐거나 정말 미워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결혼 초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시부모님께서는 불교를 엄청 믿으시고 저희 집은 설마? 네 기독교예요. 그리고 남편은 경상도고 저희 집은 전라도예요. 맞다 맞다 이놈 뭐 맞다 막 이거 왔다 이거 야 완전 반대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머님이 이제 부적을 하셔야 된대요 집에 저는 신혼집이고 하다 보니까 절대 원치 않았고 그때 이제 또 싸움이 된 거예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하겠다고 할 때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 안 해? 안 하겠다고 할 때 우리 며느님의 말투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부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어머니 예수 믿고 전국 갑시다. 어떻게 했어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이제 저희는 각자 종교가 있기 때문에 터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천천히 저도 이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싫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은 몰래 이제 숨겨놓겠다. 몰래 장롱이나 이런데. 네,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남편분은 혹시 아내분께서 이 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좀 하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당시에는 어머님이랑 말싸움을 했었어요. 아, 그 부분 남편분도 반대를 하셨었구나. 네. 부적도. 아, 부적은 반대다. 네. 아내분이랑 살기 전에는 어머님께서 막 지갑에 부적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하는 거는 가지고 다니셨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아들 귀여워. 그냥 되게 해맑게 계시는 게 약간 눈치 없으시죠, 평소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가 살 때는 부적 너 그 엄마가 살 때 그 부적 반스 안에도 넣고 다니고 고전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애다 아들을 이렇게 패려놨네?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있어요, 충분히. 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거 별건 아닌데 제가 여기에 이제 막 이게 이거 생겼거든요. 그래서 긴팔 입은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뭐? 빨간색. 그게 뭐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옷이 오른 거예요. 네, 옷. 이제 어떤 선생님께 옷을 배우고 있는데 옷칠. 아, 나무.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뜨고 이렇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김 선생 이제 나 나갈게. 뭐? 선생이 있으면 긴장해서 더 못해. 알아서 해봐.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해봐. 네가 주댕이만 잘 깠지 이런 거 못한다고. 말로 하는 거 쉽지? 어려워 이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떨려요, 주눅 들고 떨려요. 막 위축되고. 더 주눅 들고 더 긴장하고. 아우 근데 이 말이 너무 놀랍잖아요. 자 내가 기술 알려줄게. 자 이제는 내가 나갈게. 선생이 있으면 긴장해서 안 돼. 와 너무 감동이잖아요.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면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분은 73인데 저 아무 일 없는데도 전화해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별일 없어요. 그냥 특이한 일이 아니야. 어디야, 우리 김선생? 그러면 오늘 저기 TVN 녹화입니다. 10시간. 정말 무자비한 놈들이에요. 정말 여기 땡땡이 가고 작업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웃으면서 아유, 그래도 재밌게 하고 와요. 사람들이 또 많이 웃고 좋을 거야. 그런 부모이고 그런 어른이면 몇 번 전화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몇 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관계라는 거죠. 아니 내가 엄마하고 사이가 좋고 내가 아빠하고 사이가 좋고 그러면 사람들은 전화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의 언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의 언어는 행동이래요. 특별히 반복된 행동. 그것이 진짜 영혼의 언어이지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 몇 개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좀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난 습관이 안 됐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어쨌든 이 언어만이 어머니가 알아듣는 언어거든요.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뭐 맛있는 걸 조금이라도 뭐 보낸다든지 그래서 어머니 이거 별건 아닌데요. 어머니 생각나서 보내요. 공진단 300알인데요. 세다. 그러면 중독인데, 공진단 중독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행위로서의 언어밖에 우리에겐 남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머니 정결 뭐 인정해 주셨으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억양, 뉘앙스, 느낌. 뭐 어른들에게 말씀할 때
일단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신경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부적 그거 사시느라고 돈 쓰셨을 텐데 그 마음이 이미 저희의 부적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 종이가 뭘 얼마 뭐 하냐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집안 잘 되라고 한 그 마음 자체가 실존적 부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또 종교가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막 그런 글자 조금 무서워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혹시 괜찮으면 십자가 뒤에 붙여도 될까요? 성경책에 책갈피로 써도 될까요? 네, 성경책에. 레전드다. 레전드.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로 우리 며느님이 그래도 우리가 젊은 분이고 젊다는 건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아내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분이 계속 와이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도 옆에서 아내분이 그리고 내 엄마가 엄청 힘들어하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네, 사실 힘들긴 한데 지금 현재는 제 옆에는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와이프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와, 많이 현명하십니다. 아, 네. 네. 아, 우리 아내분 얼굴이 정말 꽃처럼 피면서 와이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 이 네. 새끼. 아.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외식 때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고집하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번 중에 99번을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를 먹는데 어쩌다 제가 우겨서 다른 걸 먹으러 가면 표정부터 싫은 티가 나요. 게다가 먹는 내내 불편해. 아, 맛이 별로다. 소화가 안 된다. 어? 등등등 별소리를 다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심지어 위내시경하고 온 날도 남편 때문에 죽 대신 옛날 불고기를 먹었어요. 자, 매일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고집하는 남편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뭐 이 정도면 외식계 독재자인데. 아 근데 저는 그냥 마냥 웃을 수 없는 게. 왜요? 왜요? 아 저한테도 이런 모습이 좀 있을 거고. 아 여러분들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외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네. 부부 두 명이 딱 50대 50으로 이렇게 되기 진짜 힘들어요. 아 얼마 전에 저랑 먹을 때도 지가 먹고 싶은 대로 가더라고. 자 주인공 만나보시죠. 전쟁을 선포한 아내분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계십니다. 앉아 계신 분이요. 남편분도 전혀 고집을 안 부리게 생기신 거.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많이 맞춰주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이제 나이도 갱년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6월 말쯤에 네. 내시경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부드러운 이제 뭐 유동식 예, 같은 걸 먹으라고 이제 권고를 했고. 죽집에 가서 죽을 먹기에는 좀 별로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이제 메뉴를 이제 얘기를 한 게 불고기 집인데 좀 100년 된 오래된. 100년 됐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내시경을 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어 하는 집을 더 강요를 했더니 차 노선이 이제 다른 데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금 상했죠. 한 5년 전에 이제 강화도에 놀러를 갔었는데 이제 강화도 가면 일단 이제 바지락 칼국수가 초입부터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가던 날은 그날 점심에 그걸 이제 먹고 들어간 거예요. 칼국수를. 아 맛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1박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어제 먹었으니까 그 메뉴가 이제 별로 싫은 거 똑같은 거 두 번 먹기 싫어하는 거니까 어제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 또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저기 돈가스집 어때? 그랬더니 돈가스 싫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노선을 놓쳐서 외곽순환도로 그냥 탄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네. 근데 오는 동안에 너무 또 이제 제가
공복 상태가 길어지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점점 이제 게이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거 먹자고 해서 먹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남편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때를 놓치고 그럼 나는 또 화가 나고 오늘은 네, 오늘은 때를 안 놓치셨나요? 지금 약간 시간이 지금 참지 슬슬 올라올 때야. 아, 또 오늘도 놓쳤어. 혹시 결혼 전에는 이렇게 음식에 대한 고집이 있는 줄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고요. 연애한 지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을 때 라면을 시켰는데 네. 너무 이제 잘 먹어서 먹는 거 하나는 좀 잘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좀 문제 없겠다. 아, 뭐 라면 때문에? 때문에. 네, 그거 복스럽게 먹어서. 네. 라면 취향이 따로 있는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면을 끓여줬는데 이거 불었다고 이제 바로 싱크대에다 이제 버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 바로 음식을?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죽방을 날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끓이길래 네. 그 취향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네. 요리사급인 거예요, 완전. 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과학적으로 냄비에 물을 먼저 올리고 물에 이제 라면을 넣으면 기름이 좀 이렇게 빠지잖아요. 물을 일단 조금 덜어서 라면기를 데펴요. 어? 그 기름도 1차 버려지고 온도가 식지 않으면서 이제 밀가루에 약간 그 국물이 다 배었을 때 그 맛이 아, 자박자박 최소 드실 줄 아시네. 저랑은 전혀 다른. 제가 이렇게 보고 한번 이제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해봤더니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또 새로운 맛을 이제 저는 이제 안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유튜브 요리 프로그램 같거든요. 저 제발 유튜브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음식 설명을 되게 맛깔나게 하셔. 제가 사실은 좀 그 어렸을 때부터 입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좀 가리는 게 좀 많았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그 제 입맛이나 이런 메뉴나 이런 거를 많이 맞춰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표현은 다 못했지만 그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강화도 이후로요. 이렇게 식사 시간을 놓치면 매우 예민하고 이렇게 제가 힘들어진다는 거라 알고 나서부터는 항상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식사 문제는 해결하고 항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여기 도시락 하나만 넣어주세요. 너무 민감하실 것 같은데. 대체 뭐가 고민인지 까먹었어. 그냥 나도 그렇게 라면을 끓여 먹어봐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맞아. 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 잠깐만 있어. 기름을 걸러가지고 오, 그렇게 나도 이거 생각했는데 좋은데?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나도 먹고 싶다라고 끝났어. 네, 맞아요. 아니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여기 이 자리에서 남편이 좀 문제가 있다, 좀 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저의 문제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좀 약간 반성을. 그러면 오늘 뭐 고해성사를 하러 나오신 건가? 회개를 하러 나오신 건가? 아니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요. 제 강의를 오래 들어도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이불을 갖고 거실로 가. 야, 그래가지고 진짜 거실 베개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남편이 청소를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서 다른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뭐 제 강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의미가 없어. 그냥 남편만 잘 만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메뉴 이렇게 외식할 때 메뉴 선정하는 거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그 받고 있는 줄은 사실 알기는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 몰랐는데요. 앞으로는 많이 그 먼저 좀 잘 물어보고 또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거 위주로. 아니 저 부분은 자가치유가 됐어요. 두 분이서 알아서. 나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퇴근하세요.